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운 두 살 민건이.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린 민건이와 누나가 마중 나온 할머니를 만난 그때. 후진하던 10톤급 대형 견인차가 아이들과 할머니를 덮쳤습니다. 집 바로 건너편에서 벌어진 사고. 이웃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. 아이들과 할머니가 이송된 곳은 전북대학교 병원. 그러나 아이는 제때 적절한 치료도 수술도 받지 못했습니다. 두 살 민건이는 그렇게 죽었습니다. 전북대 병원장은 응급수술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야간 응급수술에서 두 건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수술이 없었으면 거짓말입니다. 그날 밤 전북대 병원에서는 단 한 건의 응급수술도 없었습니다. 또 그날 밤 전북대 병원.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는 응급 호출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민건이를 진료하지 않았습니다. 분명 살릴 수 있었던 아이였습니다.